네,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, 우리 경기 도민들께서 키워주신 저 이재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맡아서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.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또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곳입니다.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국민께서 주셨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.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.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.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외교의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또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경기도가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지휘 아래 매우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약속드렸던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남부, 북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화폐 정책이 지금 좌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고효율의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우리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김동연 지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을 함께 약속드렸던 바가 있습니다. 국민의 주권의지가 정치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쌀값 정상화 얘기를 계속하는데 여전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진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쌀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 상품이다. 안보 전략 산업이 곧 농업이다.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.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. 핵을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라는 취지 이 북한의 발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.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갈등과 분열, 대결이 점증하는 것, 이거를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. 어떻게든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또 정치적인 과감한 해법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실천해내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으로.